여러분들. 자,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다잘 보내셨나요? 네, 드로, 드레이코님, 원일님, 자림님 채원님, 박건님 다 많이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안 피곤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녁인데 저녁 8시인데 안 피곤하세요? 다 저녁 드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같이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놀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저는 3시 자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쌤과 함께라면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볼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피곤해 하지 마시고 1시간 동안, 40분 동안 즐겁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주제 보시고요. 오늘 주제는 샤나를 이겨라입니다. 오늘은요 스포츠, 게임, 그리고 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원어민들의 표현들을 배워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저기서 영어 표현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듣는 영어 표현들이 항상 외국인들이 썼을 때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어민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같이 한번 볼 건데 오늘은 게임 스포츠 내기예요. 자. 샤나를 이겨라 지금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대결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 팀이 다 같이 한 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팀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과 제가 대결을 하는 건데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1라운드고요 라운드 1 브레인 엑서사이즈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브레인 엑셀 사이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뇌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 즐겁게 해볼 거니까 뇌 풀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신 있습니다 하셨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브레인 엑셀 사이즈는 뭐냐면 우리가 뇌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대요 지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지금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뇌를 풀겠습니다 하셨는데 자 보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손 모양은요 자 요렇게 손을 펴주. 손바닥이 내가 얼굴로 손바닥을 볼수 있게끔 손바닥이 나의 얼굴을 향하게, 향하게끔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약지, 이렇게, 어, 약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붙여주시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 껴주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만 붙여볼게요 자 요게 두 번째요 자잘 안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무슨 대결이냐면 여러분들 요거 자주 하시면 내가 운동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풀린대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10초 동안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지 빠르게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10초 동안 몇 분이나 반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 2, 3번 붙여주시고 4, 5번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쫙 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를 빨리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하시는데 저도 잘안 움직이거든요. 허, 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요렇게가 한 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여러분들 10초 동안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10초 동안 다섯 번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또안 믿으실까봐 증거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초시계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10초 초시계가 카운트다운이 쭉될 거고 제가 그동안 다섯 번을 하는 거를 증거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해보실 거예요. 자, 볼게요. 자, 한 번, 두번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맞죠 다섯 번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초 지금부터 셀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10초부터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몇개 하셨는지 다 한번 올려볼게요. 몇개 하셨어요? 원일님이 원일림 어니님. 44개 아니죠? 4, 4개죠? 5개, 5개 하셨고. <laughs> 은우님 24번? 진짜 7번, 23번, 11번. 너무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잘안 되는데. <laughs> 어떻게 잘 하시지? 그냥 거짓말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너무, 저랑 너무 차이가 난다. 저보다 낮은 숫자는 없네요. 형준님이한번 하셨대요. 그때 제가 형준님보단 나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하셨으니까 23번 한분 계세요. 내가 풀리셨어요? 자, 21분 하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완패네요. 이번 1라운드는 제가 졌어요. 완패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이고요. 제가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제 종목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요거 우리 한번 문장 만들고 가 볼까요? 자, 최선을 다하다. 우리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Try your best라는 표현 이 있죠? Try your best. 요거는 근데 이제 우리 EBS 보면서 영어 공부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멋있게 표현 한번 해 볼까요? do some one's best 하셨고 do one's best do your best try your best 요거 말고 우리 조금 더 멋있게 최선을 다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한번 영작해볼까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시작 give it your best shot 한번 더 시작 give it your best shot give it your best shot 하시면 돼요 give 하고 is은 연결해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죠 give it give it. your best shot 하시면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give it your best shot. 네, 잘하고 계세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는 또 어떻게 대화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James와 Ray의 대화고요. what does James say? I feel so nervous. I feel so nervous하면 무슨 뜻이에요? I feel so nervous. 긴장된다라는 얘기죠. 긴장이 돼. about the job interview. 자, 뭘 관해서 긴장이 된대요? Job interview. Job interview 뭐예요? 그쵸. 직업 인터뷰. 다시 말해서 면접 보러 간다는 얘기죠. 면접 보러 가는 게 nervous에 떨려. 그랬어요. I don't know if I can get the job. I don't know. 모르겠어. if 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if 절에 관해서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If I can get the job. 다시 말해서 내가 면접에서 잘해서 이 직업을 갖게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웨이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Just give it your shot. Give it your best shot and you will hear good news. Give it your best shot. 최선을 다하면 you will hear good news.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그 job을 네가 인터뷰에서 되게 잘해서 그 job을 get.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give it your best shot 사용해서 영작했는데요. 읽어 볼게요. I don't know 하고 또 if 절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if 이하를 나는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 don't know if he will like what I cooked. I don't know if he will like. 그가 좋아할지 모르겠어. 무엇을? what I cooked. 내가 요리한 것을 그가 좋아할지 모르겠어. 요리를 했나 봐요. 그렇죠 요리한 거 좋아할지 모르겠어. But 그러나 I gave it my best shot.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요리를 만들었다 얘기죠. I cooked for three hours. 나 요리 세 시간이나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I gave it my best shot. 열심히 요리를 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거죠. 네,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라운드 2, 2라운드입니다. 요것도 우리 한번 대결해 볼게요. 2라운드 종목은 뭐냐면 요거는 조금 더 쉬워요. 저한테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자, 요거는요. 뭐캐 y b 리 뱅크인데 단어 은행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맞아요. 단어를 요번에도 10초 동안에 떠오르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어 주시면 되는데 아무 단어나 적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요거 원 포인트 레슨이 어떤 방송사에서 방송이 되죠? EBS죠. 자, EBS의 2로 시작하는 단어. 제가 2로 시작한 단어를 10초 동안 최대한 많이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제가 증거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주실까봐 2로 시작하는 단어들인데, 제가 10초 동안 몇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고, 초시계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볼게요. 자, 4개 적고 있고요, 5개. 그래서 저는 여섯 개 적었습니다. 제가 어떤 단어들을 적었는지 보여드릴게요. equator, efficient, efficiency, elongate, effective, election. 이렇게 여섯 단어 적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것만 쓰셨네. 하셨는데, 아, 떠오르는 대로 그냥 빨리빨리 타입해서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E 말고 E, B, S잖아요. 그렇죠 B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10초 이번에도 셀 거예요. 10초 동안. B로 시작하는 단어 쭉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몇개 적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B, EBS 할때 B, B로 가볼게요. 자, 10초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타임아웃.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는데 한 번. 셀수 있겠어요? 몇개 적으셨어요? 나는 6개 이상 적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7개가 계시네. 7개 적으셨고요. 6개. 오, 저는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유리할 줄 알았는데 저보다 잘하셨네. 7개 적으신 분들 원일님도 적으셨고 정원님도 7개. 주영님 10개 적으셨어요. 타자가 빨라서요. <laughs> 어, 나도 타자 빠른데 왜 졌지? <laughs> 자, 저는 그러면 이라운드도 제가 진 거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이기셨습니다. 보케빌리뱅크도 제가 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표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아,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제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했었었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졌죠? 지금까지 계속 지고 있네. 자, 유리하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리하다 한번, 올려볼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어, advantageous glass? <laughs> 유리해서 glass 써주신 거예요. <laughs> 뭐, advantage를 준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쵸? 어, advantage를 지금 많이 써주고 계신데, advantage, advantag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점이다라고 할때 조금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유리하다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Have the upper hand 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Have the upper hand 하면 손이, 내 손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손 차곡차곡 쌓아서 막 이렇게 손등 때리는 게임 한번 해,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laughs> 너무 올드한가? 이렇게 손이 맨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기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have the upper hand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Have the upper hand. 한번더 시작. Have the upper hand. So have the upper hand. I have the upper hand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장에 한번 넣어서 어떻게 우리가 문장에 넣어서 쓸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Our team gained the upper hand with their new talented player.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Our team gained the upper hand with their new talented player. p l a y 이거 무슨 뜻이죠? Our team 우리 팀은 gained the upper hand. 자 이번에는 앞에 해부 동사 대신에 gain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면 우세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팀이 유리해졌어. 왜 유리해졌어요, 여러분들? With our new talented player. 자 our new talented player 무슨 뜻이에요? Talented는 어 탤런티드 뭐야?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재능이 있는, 그래서 새로운 재능이 있는 플레이어 덕분에 우리 팀이 우세해졌어, 유리해졌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재주가 많은, 재능이 있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제가 말이 갑자기 막혀서, 맞아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 표현을 쓸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at does Sarah say? Sarah says, I think our team can do a better job with this assignment. I think 내 생각에는 our team can do a better job. 우리 팀이 do a better job, better 비교급이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Uh, with this assignment. 그래서 이 assignment에서, 이 과제에서 우리 팀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What does Jeff say? Jeff가, I agree. 나도 동의해. People in our team are more experienced. 자, people in our team. 무슨 뜻이에요?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은 are more experienced. 더 경험이 많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 소리 내셔서 읽어 주셔야 돼요. 시작. we definitely have the upper hand 한번더 시작. we definitely have the upper hand. 우리는 확실히 더 유리해. 우리가 확실히 더 우세해. 왜? 우리 팀에는 experience people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